포항 도심 곳곳이 쓰레기 불법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 컨테이너와 고철 자재까지 방치돼 있어 도심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주택가 도로. 쓰레기를 담은 비닐봉투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제대로 묶여 있지 않아 바람에 날린 페트병은 도로 위 운전자들을 위협합니다. 특히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심한 악취와 함께 벌레까지 들끓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직원도 부족한 인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거의 그래요, 요즘은. 봄부터 시작해서. 주차장까지는 청소를 안 해도 되는데 너무 더러우니까 해줘야지. 이대로 그냥 놔둘 수도 없고. 또 다른 주택가도 상황은 마찬가지. 흉물스런 컨테이너 박스가 녹이 슨채 방치돼 있고 포항시에 신고 후 처리해야 하는 대형 생활 폐기물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군데군데 좀 달아가지고 뭐 범죄막으로 이거는 범죄 아닙니까? 이것도 범죄지. 그렇기는 뭐좀 심하게 과태료를 심하게 좀 내가 추적해가지고. 이처럼 도심 곳곳에 쓰레기 불법 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단속 공무원이 부족하고 불법 투기자를 현장에서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불법 투기 적발 건수는 510건, 지난해는 550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단속은 여전히 미미합니다. 강성 양덕동 지역이 구역이 넓지 않습니까? 이 적발되는 건수보다 불법 투기 건수가 조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쓰레기와 함께 버려진 비양심과 무관심 속에 도심 곳곳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